네, 자리에 착석하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함 말씀드릴게요. 광석희 CJ E&amp 대표 이사님, 이별계약 연출하신 오기현 감독님, 이별계약의 배우 평희애님, 그리고 배우 바이바이 형님이십니다. 2013 CJ 중국 영화제는 很荣幸分手合约能够被选为这届中国电影节的闭幕影片，然后也是第一次带自己的电影来跟韩国的观众见面。能不能跟刚才的那些演员合作，还要看你们喜不喜欢分手合约。让演员们上台为我们分享有关电影节的浪漫爱情电影为主，而这次呢，我们就是以专人演员。这一分析。 非常荣幸可以在去年呢，跟很优秀的团队、导演啊、制作团队还有演员百合合作这部戏，是去年拍过的戏里面最轻松也最开心的一部，所以看到有这样的成绩很开心啊，再加上自己的作品来到韩国，可以跟媒体啊、韩国支持的影迷见面，非常开心。 那其实也是要请大家多多支持这个好电影，希望大家多多推广，然后这样我也就可以跟百合刚刚讲那些演员，我也很喜欢，很想跟他们能够有所戏剧上的交流，谢谢大家，相信你们会喜欢这部爱情电影。嗯，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这一个韩国的团体，像我们这个韩国的团体到中国之后，그 오늘 이 영화제는 폐막이 되지만 앞으로 한중 교류의 협력의 어떤 시작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CJ 차이나의 어떤 노력과 한국 영화인들의 노력이 모여지면 앞으로도 지금 이별 계약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별 계약 상영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인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별 계약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폐막식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말씀하시려고 했죠?